대포폰인가 삼형폰인가? 삼형폰입니다. 정의를 해보세요. 삼형폰은 그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편의상 빌려주는 요금도 내주기도 하고 그렇죠? 예예. 그렇게 했어요? 케이티 예전 가서 무작위로 뽑아봤는데 어떻게 이 사용자의 생각에서 그 명의에 명의적 명의 그 양반의 동의를 얻습니까? 그렇게 했어요? 동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. 아이 제대로 말하세요. 제대로 말하세요. 제대로. 대부분의 사용품이요? 사용품입니다. 그건 저희가 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대포폰, 대포폰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걸 감히 영포폰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왜 그러냐? 최병사 행정관, 이영덕 미소관, 이강덕 전 청와대 공직기관 팀장, 김충곤 정경필 팀장, 진경남 과장, 뭐 저기 다 포함시. 그리고 영덕주 씨가 포항에서 탑을 달린 이인규 지원관, 포항주 역시 포항병이. 이게 다 왕 차관, 이 소위 말해서 박영준 차관의 수하들입니다. 이게 영포폰이에요, 영포폰. 그렇게 말하시죠. 소위 대포폰을 못 부리겠다면. 아니, 뭐, 저희가 수사할 때는 뭐 그런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뭐 다른 고려를 일체 하지 않고 사안 자체만 보고 수사를 하는 걸로. 몇 가지 제가 보겠습니다. 대포폰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. 자, 제가 조목조목 따질 테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. 자, 대포폰이 윤리조항과실 불법사태의 중요한 증거물인 컴퓨터 하스크를 파악하는 증거인멸의 이 범죄 행위에 사용됐다. 동의하십니까? 아니, 검찰 수사를 했잖아요. 동의하죠, 여기까지. 네, 뭐, 7월 7일 날 사용하고 돌려준 것은 뭐, 맞습니다. 동의하시죠? 첫 번째 거는. 자, 두 번째.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용하고 대포폰을 건넨 당사자가 바로 누구냐? 바로 청와대 고용고사 비서관실의 그 최종사 행정관입니다. 이건 무슨 소리냐?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연계되어 있다는 소리다. 단정해진 거다. 동의하십니까? 뭐, 저희도 그런 점에 착안을 해가지고 계속 그. 동의하신다고 했지만. 듣겠습니다. 두 번째. 관련성은.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공동으로 증거인멸을 공모했다. 이것은 청와대가 사실상 결정했다. 동의하십니까? 뭐 저희도 그런 점에 착안해가지고 자 동의하시면 법 받아주겠습니다. 네 번째 대포폰을 건넨 담당자가 그동안 비선 보고 라인으로 지목되어 온 이형호 비서관의 직속 부하 행정관이다. 그러면 사실상 이형호가 비선 보고 라인을 다시 한번 확실히 보이시다. 동의하십니까?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무슨 소리예요? 바로 비서 이형호 직속 부하인데. 그 저희가 많은 그 수사를 했지만. 그런 점은 증거를 찾을 수 없죠. 자, 그러면은 그 바로 이영호가 지난 10월 24일 날 귀국을 했어요. 출금시키고 재수사하십시오. 불러다. 그렇게 하시겠습니까? 특별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그런 사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하십시오.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연계됐다는 사실이 수사과정에 드러나자 권력 핵심과 검찰 짜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. 이 두 단이 동의하십니까?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자, 이 총수의 사건이 부실 수사 맞습니까? 안 맞습니까? 국민 여러분들께서 흡족해 하시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러면 재수사 지시하시겠어요? 아직은 뭐 그런 새로운 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특검 수용하시겠어요? 특검 국회에서 장관에게만 수사지휘권 발표하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네,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장관에게입니까? 차관에게입니까? 우리 장관 생각도 같다고 생각합니다. 장관 사퇴해야 됩니다. 아시겠어요?